네, 경기 도미체전 단체전 16강입니다. 경기도 체육대 경기 도미체전은 단체전만 있고요. 게임 방식은 이제 5단 2복식입니다. 5단 2복식에 이제 제가 2번 단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대2. 제가 계속 용인시로 뛰다가 작년부터 여주시로 이제 2군에서 뛰어서, 오, 나이스, 몸이 빠르시더라고. 2군 선수분들하고는 안 쳐본 선수들이 많아서 좀 재밌었습니다. 4대3. 오, 저 푸시가 이번에 맞긴 막았는데 푸시가 좀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푸시를 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스. 그래도 양핸드가 엄청 안정적이세요. 백도 좀 날카롭고 드라이브도 손재 잘 잡으시고. 오우, 푸시. 8대7. 푸쉬를 막으려면 약간 제가 쇼트를 깔리게 줄 때도 있고, 제가 약간 화미들로 찔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트부터는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0대8. 나이스. 좀 나이랑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데, 뭐 보기보다 훨씬 몸이 빠르시더라고요. 좀 날카로운 좀 탁구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3대2. 좋아, 좋아, 수영! 나이스!
5대4. 도미처전은 일반 생활체육대회랑 틀리게 탁구대도 별로 깔려있지 않고요. 많은 선수들, 각 팀 선수들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긴장감이 보통 대회보다는 큰 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지금 서브 풀투를 받았습니다. 공을 조금 덜 띄운다고 해서 서브 풀투를 받았는데 조금 처음 이렇게 당해보니까 조금 당황되더라고요. 그냥 다음부터는 좀 더 띄우고 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시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8대6. 2대0으로 앞서면서 이제 3세트 들어갑니다. 이제 1세트를 쳐보고 이제 백푸시랑 드라이브 같은 거 이제 좀 대비를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7대2. 넌 아직 멀었다, 야. 중식이는 아직 멀었어. 2번이 누구야? 자, 8대3. 네, 버티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 네, 이번에는 노플레이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